안녕하세요. 잼잼조입니다. 예전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와이 가겠다고 제가 3개월 전에 퇴사했거든요. 하와이에 돌아왔으니 진짜 취준생의 나날 시작이네요. 백수와 취준생은 한 끗 차이인 거 다들 아시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개인 작업실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사주를 보고 왔거든요. 사주에 관련한 리뷰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하와이랑 옷이 다르죠? 따뜻하게 오늘 입었어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네, 계속해서 그래도 좀 추워요. 좋겠고요. 지금 더 사랑의 교회 이인호 목사님 저희가 지금은 7시 38분이거든요. 아침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원래 이 시간쯤에 이제 가산으로 출근을 했었는데 지금은 출근은 아니지만 출석하러 가요. 공부방 출석하러. 오랜만이야? 예. 진짜 오랜만이에요. 세팅이 끝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여기는 어디냐면 제 아빠 사무실인데 아빠가 이제 공장을 운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남는 책상 자리가 많다고 들어가지고 이제 여기 와서 좀 영상 편집도 좀 하고 아니면 이제 가끔씩이 아니죠. 진짜 열심히 이제 지금 개발 포트폴리오도 좀 만들려고 집에 있으면은 제 방에 책상이 없어요. 제 방에 책상이 없어가지고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거든요. 작업하는 것도 약간 편하지가 않고 그래서 그리고 집에 있으면 계속 게을러지잖아요. 막 귤이랑 막 놀고 막 산책 가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해야 할 일에 집중을 할 수 없어가지고 이렇게 아빠 사무실에 나와서 제 자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좀 일을 하려고 합니다. 진짜 한 3-4개월 정도 잡고 있어요. 여기 있을 예정이에요. 3-4개월 정도. 네, 여기에서 일을 하면 좋은 점이 있어요. 좋은 점은요. 첫 번째, 돈을 아낄 수가 있다. 일단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먹을 수 있잖아요. 밥값을 아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여기가 완전 시골이거든요. 시골이라서 진짜 너무 커피가 먹고 싶지 않으나 커피를 잘 안 사 먹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아낄 수 있다는 거. 아무것도 유흥을 할 게 없어서 저만 의지가 있다면 이제 초집중해서 제가 할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다. 이런 게 있어요. 오늘 이게 1리터짜리 물통이거든요. 혹시 기억나세요? 제가 웨딩 결혼식 갔다 와가지고 더벤티 더카페에서 1리터 커피를 시켰는데 이렇게 통으로 줬거든요. 이 통 아깝잖아요. 그래갖고 이거를 재활용해서 물통으로 쓰고 있어요. 제가 뭘 하기 전에 배가 고프면 뭐가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아침에 이걸 싸갖고 왔거든요. 같이 회사에 갈 거예요. 지 이름 나왔다고 한번 쳐다보는 것 봐. 이렇게 같이 회사 가가지고 오늘 저는 영상 편집하고 기린은 제 옆에 있을 예정이에요.
일이야. 귀여워. 길이야. 길이야, 뭐해? 어이구. 너 편하니, 길이야? 거울 닦아야 되는데. 자, 오늘은 너무 추워요. 그래서 롱패딩을 입고 나갑니다. 아, 제가 칼바람을 뚫고 드디어 신림동 순대타운에 왔습니다. 신림동 순대타운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호남집 영민이에요. 여기로 온 이유는 네이버 블로그에 많았기 때문이에요. 보세요. 너 이거 고추 먹을 수 있어? 아니,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니? 양배추, 순대, 부추, 에다가 이게 막장이 있거든요. 여기 이거를 이렇게 청양고추랑 함께 이렇게 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다. 제가 깻잎쌈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깻잎으로 계속 싸 먹었는데 이 본연의 맛을 못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그냥 조금 주워 먹어봤는데 와, 그냥 드세요. 장도 안 찍어 먹어도 돼. 그냥 먹어도 너무 맛있어요. 지금 사주보 왔어요. 제가 녹음이나 녹화하는 건 조금 무리일 것 같고 이따가 이제 후기를 조금 털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리가 꽉 차가지고 이렇게 의자에다가 받아왔어요. 근데 여기 2시간 제한이 있어가지고 이제 시간 다 찬 사람들이 나가면 저희가 이제 그때 앉으면 돼요. 지금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디저트도 시켰습니다. 네. 사주 후기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사실 제 사주는 너무 재미가 없었어요.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저는 뭐 평탄할 거다. 제가 바가지만 긁지 않으면
그냥 웬만하면은 둘이 평탄하게 잘살 거다. 왜 저는 되게 제임스가 되게 캄하고 엄청 뭐 흔들림이 없고 되게 늘 평탄한 사람. 이렇게 업앤다운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서 네, 그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욕심도 많고 의욕도 많고 하고 싶은 게 많은 그런 사주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신기했어요. 역시 내가 아는 게 다가 아니다. 물론 사주도 다 맞는 거는 아니지만 뭐 그런 걸로 또 사람을 알아가는 재미도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재밌었다는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로는 궁합을 봤는데 그냥 둘이 잘 맞는데요. 제가 바가지만 긁지 않으면 제가 이제 뭐가 안 맞는다고 해가지고 막 바가지만 긁지 않으면 그냥 다 괜찮을 거다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알아서 막 가정에 책임을 잘 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막 잔소리만 하지 않는다면 그냥 저냥 잘살 거다. 100년으로 할 거다. 이런 얘기 했어요. 사실 이게 막상 예전에 아예 막연했을 때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얘가 뭐 바람은 피지 않을지, 뭐 사고는 치지 않을지, 뭔가를 곧 이제 하려고 하니까 진짜 결혼을 해야 되는 순간이 이제 슬슬 다가오니까 그런 거를 질문하기가 싫더라고요. 그냥 얘랑 나랑 웬만하면 운이 그 궁합이 좋다면 다 같이 견딜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 같이 견딜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딱 그냥 결과만 듣고 싶었어요. 그냥 둘이 뭐 그냥 저냥 싸울 땐 싸우고 뭐할땐뭐 하고 하면서 잘 살런지 그 얘기만 좀 듣고 싶었는데 그 얘기가 잘 나왔더라고요. 사실 아주머니도 제 얘기했을 때 조금 재미없어 했었어요. 왜냐면은 너무 평탄한 삶이었나 봐요. 예전에 남자 없었을 때는 아주머니가 참 재밌어 하셨는데 제 얘기를 항상 타로 보러 가면 타로나 사주 보러 가면은 제가 이렇게 자리 잡고 연애를 하지 않았을 때는 되게 항상 사주 풀이가 재밌었거든요. 아주머니들도 제 인생이 너무 재밌어 보였나 봐요. 막이 사람 저 사람 데이트하는 얘기 막 하고 그러니까 되게 재밌었는데 이제 진짜 자리를 잡는 것 같은 사람이 오니까 그냥 평탄하게 흘러가는 그런 삶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사주를 보러 가도 이제 같이 보러 가는 친구들 특징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약간 어떤 특징이냐면은 어떤 친구들은 그냥 가만히 맞춰봐. 어디 한번 얘기해봐 하면서 이렇게 맞춰봐 하는 그 지켜보는 스타일이 있는 반면에 저는 그분이 말씀하시기도 전에 탁 털어놔요. 그러니까 내 고민 이거니까 빨리 답을 말해봐. 나 어떻게 하면 돼? 와, 아니면은 나 이런 상황이거든? 아, 뭐내 사주의 확률로 이런 상황에서 난 어떻게 대처하면 돼? 이렇게 다 얘기를 해요. 저는 그게 조금 더저 직성에 막 풀리고 좋더라고요. 약간 내거 맞춰봐 하면은 당연히 그 나의 수많은 지나왔던 일들을 어떻게 그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그 확률로 다 맞추겠어요. 그런 거는 사실 저한테 큰 과거 알아맞추는 거 이런 건별 의미 없고요. 그냥 이 사람이 확률로 이제 사주를 보는 거니까 저는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제 사주의 확률상 저는 어떤 흐름으로 가는 것이 조금 더내 삶에 유익한 것인가 이게 제일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사람들마다 다 이제 하는 그 받아들이는 그 태도는 다 다르니까
다르니까.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다 까발리는 사람. 다 까발려서 자, 제 고민 이거예요. 빨리 들어주세요. 이런 스타일이에요. 근데 사실 뭐 이런 사주라는 게 진짜 확률대로 다, 확률이라는 게 뭐예요? 만약에 모든 삶에는 100%는 없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딱 했으면은 그 중에서 큰 확률로 그렇게 될 수 있는 거다. 하지만 적지 않은 확률로 너는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다 하면서 약간 이렇게 열린 결말이잖아요. 제가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래서 저는 저의 삶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해주는 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은 제가 그걸 바라보면서 그대로 가려고 하니까 그게 재밌더라고요. 예전에는 이런 적도 있었어요. 제가 사주를 보러 가는데 그분의 성격이 굉장히 안정적인 것을 지향하는 성격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정적이고 그냥 뭐 한 곳에 잘 붙어 있고 막 남편 만나갖고 내조 잘하고 뭐 이런 걸 되게 지향하는 그 역술가셨던 거예요. 근데 역마살이 많은 게 그 사람은 되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제 사주가. 근데 뭐 안 된 너무 딱한 사주인 거예요. 역마살이 많아서 여기저기 마음을 붙지 못하고 오랫동안 가질 못하고 그리고 막 남자도 이 남자 저 남자 방황을 하고 막 무슨 이게 너무 막 별로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를 되게 딱하게 보셨는데 너는 너무 많이 돌아다닐 운명이에요 아가씨는 이랬는데 제가 정말요? 저 그거 너무 좋아요. 많이 돌아다니고 싶어요. 이랬는데 아주머니가 일단 갑자기 이런 바보 뭐야 이런 삶을 좋아하다니 하면서 막 아니 아가씨는요 남자도 만나도 막 좋은 남자 만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내가 너무 좋아요. 많은 사람 만나는 거 너무 좋아요. 이러니까 그 사람이 굉장히 그러니까 저랑 맞지 않았던 분인 거죠. 가치관이. 저는 그런 삶이 되게 좋았거든요. 막 많은 사람들도 만나고 한번 사는 인생. 여러 남자랑 데이트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한번 사는 인생 여기저기 한번 돌아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물론 이렇게 한 곳에서 오랫동안 깊숙이 파서 집중하는 그런 삶을 되게 멋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성격이 못 되거든요. 그 제 성격이 그래요. 그냥 여기저기 한 곳에 오래 못 있고 그냥 막 다 떠돌아 다녀야 되고 다 하나씩 경험해봐야 되고 남이 하는 것들 다 공감 한 번씩 해보고 싶고 막 어떤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사는지 알고 싶고 저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난 너무 세상 사는 사람들 인생이 너무 궁금하고 난 그거 다 겪어보고 싶고 막 그런데 저는 그런 성격인데 그 아주머니는 제가 이런 성격을 갖고 있고 이런 사주 막 떠돌아다니고 막 여기저기 막 왔다리 갔다리 하는 이런 홍길동 같은 사주를 갖고 있다는 게 너무 막 안쓰러웠는데 전 그게 너무 좋다니까 저랑 맞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되게 막 여기저기 자유롭게 막 왔다 갔다 하고 여기저기 막 다니고 하는 사람 이런 거를 되게 좋게 봐주시는 분들은 또 저에 대한 삶의 해석을 되게 좋게 해주세요.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 저 이번 분은 사실 조금 비쌌어요. 좀 비쌌는데 근데 그거에 비해서 정말 다양한 얘기를 많이 말씀해 주셨고 건강 어떻게 챙겨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뭐라 그래야 되지? 알고 있는 거 되게 꿰뚫어 보는 척하는 그런 말투 하지만 들어보면은 별거 아닌 막 그런 걸로 사람들이 막 이런 거 막 믿지 말어라 막 이러잖아요. 근데 저는 사주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올해에 내가 좋지 않은 일, 좋을 일 이런 것들을 좀 들으면서 내 얘기도 풀고 그러면서 그냥 내가 그 시간을 돈 주고 사서 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 미래를 맞추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사람은 확률로 판단을 해서 너 이런 식으로 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럼 저는 또 그래 그럼 나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식으로 사는 게 괜찮을까 하면서 그냥 1시간 혹은 30분의 상담 시간을 산다고 보면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수다 떨 사람.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생각보다 친구들이랑 대화를 해도 뭐 연인들이랑 대화를 해도 가족들이랑 대화를 해도 내 얘기만 주구장창 하는 거 재수 없거든요. 진짜. 내 얘기만 지금 봐봐. 나 지금 17분 동안 제 얘기만 하고 있어요. 이거 넘길 사람 넘기잖아요. 왜냐면은 남의 얘기만 주구장창 듣는 거 되게 재수 없어요. 근데 남의 얘기만 주구장창 듣고 남의 인생만 주구장창 얘기해 주는 게 사주예요. 사주 카페 같은데요. 그러니까 돈 주고 하는 거죠. 그 나에 대해서 한 번쯤 집중 탐구 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일단 그런 거 너무 재밌던데. 그래서 저는 한 1년에 한 번씩 친구랑 같이 이제 신년 운세 보러 갑니다. 네. 또 이렇게 화장을 또 지우면서 수다를 한번 좀 떨어봤네요. 제가 이거를 또 얼마나 쓸지 모르겠지만 일단 여러분 굿나잇.